오늘 말씀은 요한 3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전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병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차이점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 속에 두 가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가이오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가이오와 같은 자가 되라,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해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말보다는 원어를 해석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본 자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내가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심을 직접 본 자예요. 직접 만진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들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진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도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진리 안에 거하는데 너는 진리 안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진리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하는 자요. 진리 안에 있는 자라.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을 입는 자가 어떤 자예요?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인 겁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는 진실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인 것은 그가 4절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내가 들으니 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쁘다고,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해도 전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거꾸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한 이 말을 오늘 이 가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치유 역사를 하셨죠. 그 치유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한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사랑? 죄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저버린 저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는 만나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죄를 외면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도 책망받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아는 자는 그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를 기뻐하거든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한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가 진리를 행한다함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가이오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해받지 못해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린 누구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멘. 우리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기도를 했죠. 누가 볼 때는 야곱보다는 라반이 훨씬 더 부유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반보다 야곱이 더 복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을 라반과 함께 한 게 아니거든요. 라반의 재물이 부요하게 된 것은 야곱 때문이지 라반이 받은 축복은 야곱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가 잘 나가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때문에 잘 나가는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양의 숫자가 늘어났고 염소의 숫자가 늘어났고 소의 숫자가 늘어났고 야곱이 함께 하는 것마다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살찌는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덩어리니까.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자야. 진리를 가진 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가 되려면 진리 가운데 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이지. 나 알아요. 진리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해도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님 안에서 정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일지라도 주님은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병이 난다고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으니 나는 이제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까? 저는 그 성경구절 읽을 때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도 지금 누워있는 환자에겐 초점이 안 맞춰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그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그 누워있는 병자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행보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되나. 구원에는 관심이 있어요. 어떤 휴거 받을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 가서 막 어떻게 하면 그냥 열심히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그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고통받는 영혼 하나에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라는 것.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다 말하고 있는데 소외된 한 영혼에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갔을 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소외된 한 영혼, 고통받는 한 영혼.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고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구약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나타낸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육신으로 있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아예 보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근데 그 구원하는 일을 그냥 어떤 구약의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건 사랑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 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한다고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면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가장 기쁠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해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진리를 붙잡고 있고 진리를 의지하고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아는 사람이 뭘 알아요?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안에서 더 큰 일도 시키셨어요. 우리에게도 하셨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나타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이 꼼짝 말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가이오가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직접 가서 글을 본 것도 아니에요. 오늘 3절을 보니까 형제들로부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증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형제들로부터 저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형제들이 옆에서 저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적인 걸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제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참 잘해줘요.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잘해요. 그런데 정적으로 육적으로 잘해주는 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겸손한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형제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가이오 안에 있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이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먼저 3절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행함으로 잘 섬기고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는 무엇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는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인 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소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들으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한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함을 증거하고. 아멘. 세 번째는 보니까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러니 그가 진리를 증거하고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보아서 증거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가 사랑을 증거했다. 무슨 사랑? 너의 사랑. 자, 그럼 여기서 사랑은 그 가요가 사랑을 많이 베푼 그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랑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나. 그가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가이오는 이와 같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볼 때 그와 같이 증언할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 그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다고 진리를 막 외치는데 돌아서서 하는 짓을 보면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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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밖에 모르고 있다면, 주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옆에서 다른 사람을 허물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옳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게 중요하고, 진리가 또한 이렇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한 교회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무리 속에서 그것을 증언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 증언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공동체 속에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 속에서 저가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사랑을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형제들과 함께, 그가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들에게, 형제와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그 진리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이라 그랬죠. 그 사랑은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요한 2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들은 바를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거든.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면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니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가서도 죽었고, 저기 가서도 죽었고, 이 사람을 만나도 죽었고, 저 사람을 만나도 죽었고, 그냥 가는 것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게 죽게 하질 않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할 말이 많아요. 예수님보다 할 말이 더 많을까? 그런데 이렇게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나는 죽었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았는데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머리를 들면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든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를 변명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고 내가 할 말이 많은 걸 뭔가 말하고 싶은 이게 뭐냐면 내가 머리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억울하거든. 나 할 말 있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머리를 드니까 오히려 더 꼬이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 밟아라. 밟고 싶으면 밟아라. 그리고 밟혔어요. 근데 밟힌 만큼, 죽는 만큼 나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맨날 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밟혀야 되냐고? 왜 나는 내가 왜 뭘 잘못해서 내가 도대체 이런 거냐고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때 저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울고 울고 그러면서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네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그게 또 감사해서 울면서, 알겠어요 주님, 내가 이 고난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함께 하시니까 힘들어? 힘듭니다. 그러나 힘내세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눈물 흘리면서 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이 지났을 때 다 회복시키시더라. 야, 그걸 경험할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경험 안 하면
원통하고 억울한 거 여기다 품고 있다가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원통함, 억울함, 지금도 저 안 풀린 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헤어졌으니까. 나를 갖다가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 안 해요. 왜? 그거보다 더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뭐가 생겨요? 핍박을 받으면서 내성이 생겨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내성이 생겨요. 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아, 말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진리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이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가이에게 잘했다 한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형제들이나 나그네 된 자들이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대할 때에 무엇을 대한 듯이 하냐. 그 말이 이 본문의 해석에 그 말이 빠졌어요. 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하듯. 이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하나님께 하듯 그들에게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형제하고 나그네에게 어떻게 하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지금 이 형제나 나그네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였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교회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하듯 했으니 얼마나 잘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께 하는 건 엄청나죠. 그런데 이 가이오가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된 것 같이라는 의미보다는 형통한 것 같이 이게 더 좋아요. 가이오의 영혼이 형통했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니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모든 것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형통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통할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나타나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형통함. 생각만 해도 마음만 품어도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알아서 이끌어줄 만큼 그렇게 내가 없어지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형통해지면 그 다음에 범사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범사가 되겠죠. 나머지 건 주님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니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함에 강건해진다는 것은 담대하게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전혀 꼴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어떻게? 강건하게 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영혼이 형통함과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바로 그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믿음으로 주님과 막힘이 없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배운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7절에 말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이방인에 가서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형제나 나그네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이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듯 한 그 사랑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찾아가지 아니하도록 공개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가이오가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형제나 나그네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손을 내밀고 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또 증거를 교회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형제들이 여기서 저울로 가는 거예요. 저기서 저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 교회 있던 형제가 에베소 교회를 가고 뭐 고린도 교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들이 거기가 있는 동안에 공개를 다 했더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공개를 받아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공개를 가요가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을 보니까 어땠어요? 이 가이오는 다른 형제들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를 진리로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가이오에게 배우고 가이오에게 받은 대로 자기도 나아가서 똑같이 그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이오는 지금 다른 형제들에게 다 본을 보였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걸하는 짓 하지 않고 이방인에 가서 함께하는 일 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주님이 공급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일에 그들은 차마 기다렸다 그 말이죠.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건 뭐예요?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그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나타내고 그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그들은 차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이오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니 결국은 교회 앞에서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게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친 자예요. 근데 디오드레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을 보니 9절의 말씀이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 자기의 포지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진리 가운데서 행하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니 사람이 왔을 때 형제들을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나그네로 온 자를 받아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 하신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도 듣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지지만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영접하지 않은 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서 너의 발에 먼지를 털라. 그 저주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디오드레바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악한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교회예요.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형제를 교회에서 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다른 데서 온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서신서를 가지고 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들을 내치고 그들을 비방하는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한 정도가 아니라 그 형제들을 영접하려고 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서 자기네들의 당을 짓고 어떤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지만 진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느냐? 형제와 나그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대하지 그들에게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행하는 자이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자,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선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가여 같은 자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그것을 본받고 너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세 번째 이름이 오늘 호명되었죠. 데메드리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절 말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진리 그 자체도 증거를 받았고 좋은 평판을 받았고 또 우리도 그를 증언한다. 그가 참되다. 우리가 참된 거 너 알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거 너 알지? 근데 우리가 그를 증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데메드리오는 그와 같이 진리 가운데서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가이오가 그와 같은 증거를 받고 데메드리오도 그와 같은 증거를 받았는데 그가 왜 이와 같은 증거를 받았느냐?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와 같이 옆에 사람들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이 세상을 마칠 때 과연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이와 같은 증거받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하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진리를 아는 자야. 진리를 말하는 자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야. 그래서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먹으로나 종이로나 이런 것으로 써서 너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기보다 직접 대면해서 너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너를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이니 함께 이렇게 진리 안에 속한 자이니 이제 이렇게 진리 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해라, 교제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땅땅땅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기를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주 안에서 저 사람은 우리의 사람이야.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사람,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육적인 노력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서서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내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형제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안 대하고 내 의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형제들이 서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정적이 아닌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행함으로 가이오와 같은 자, 더 나아가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같은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누구는 되면 안 돼요? 형제를 허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저 안에서 비방하는 자는 흩트는 자예요. 허무는 자예요.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세요. 귀를 빌려주지도 마시고 입을 함께 나누지도 마시고 주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이오 같은 자와 또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이오와 또는 데메드리오 같은 그러한 인정받는 신실한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저 사람이 진리를 가졌구나라고 형제가 인정해주고 저가 진리를 행한다고 형제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형제와 나그네를 대하되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나와 여러분 되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